올해 강원도의 한 해를 전망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인구 문제를 짚어봅니다. 강원도에선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젊은 층은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엄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 자연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미 6년 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인구 자연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출생아 8천 명 선까지 무너져 사망자와 격차가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년들은 더 많이 강원도를 등집니다. 강원도를 떠난 20대, 2015년에 2,400여 명이었지만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반짝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인구 증가는 교통망이 좋아진 원주와 춘천 등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 또 유입 인구도 중장년층 이상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부분들이 아니고 고령자들이 이주해온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미래 세대에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저출산을 해결한다며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인상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증가율이 좀 미미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육아수당하고 연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또 청년층 고용안정과 주거정책에도 500억 원 이상 투입하고 귀농 기촌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모두 500개가 넘는 각종 인구시책에 1조 9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올해 관련한 사업 예산은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 교육하며 먹고 살 수 있게 강원도 산업 자체의 체질이 안 바뀌면 인구 절벽 앞에선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